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9월 9일 아닙니까? 예. 숫자 9가 두 개나 들어간 날인데요. 이 9가 또 우리의 기를 닮았다고 해서요. 9월 9일은 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기 건강 또 한 번쯤은 또 생각해봐야 될 날인 것 같은데요. 요즘엔 시도 때도 없이 또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젊은 분들 소음성 난청 흔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음악을 크게 듣거나 큰 소리에 노출되거나 노래방, 클럽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한때 걱정하셨었죠? 네, 저도 한때는 또 클럽을 좀 다니면서 예. 와, 귀가 웅웅 소리가 계속 났던 이제는 예. 뭐 다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을 또 안 쓸 수도 없고요. 최대한 귀 건강을 지키려면 이어폰 사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소리의 강도 우리가 보통 데시벨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음을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되도록이면 85데시벨 정도 유지하고 110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도시에서 우리가 거리의 소음이 80 정도의 데시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공사장 소음 또는 헤비메탈 음악 이런 것들이 1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 이제 감이 싹 오네요. 예. 제가 귀가 좋은가 봐요. 다 잘 들리네요. 다행입니다. 네, 난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난청의 원인이 소음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노인성 난청도 있거든요. 요즘에 고령시대에 흔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노화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쪽 귀가 고주파 영역부터 청력 기능이 쇠퇴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네. 이게 고령시대에는 뭐가 문제냐. 본인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아. 집단에서 대화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럼 사회적으로 뭔가 소외가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이게 질병으로 이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갑자기 발생을 하며 특정 한쪽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 문제, 종양 이런 기질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꼭 진료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요, 교수님, 난청도 문제지만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도 참 문제라고 하는데. 예, 정말 이명도 큰 문제긴 해요. 네. 이게 객관적으로 이명이 있을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네.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쪽에 질환이 없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건 권고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